지난 7월 27일 K 방산계가 들썩인 빅뉴스가 발표됐습니다. 호주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에서 우리나라의 레드백이 우선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다는 엄청난 뉴스 말이에요. 미래형 보병 전투차 레드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구리. 호주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업이 약 24억 호주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을 위해 하나에서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차인데요. 보병 전투차란 보병이 승차도 할 수 있고 대전차전과 대공사격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선두에 나서서 직접 전투도 가능한 보병수 송장갑차입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에 보병을 효과적으로 나를 수 있는 병력수 송장갑차가 탄생했고 무장이 빈약하고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전장 인근까지 아군을 수송만 하고 전투를 벌일 수 없었던 병력수 송장갑차에 대한 아쉬움에 군에서는 전차보다는 생산 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병력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보병 전투 차량인 것이죠. 보병 전투 장갑차는 병력 수송 장갑차보다 장갑의 보호력과 무장력이 강화된 장갑차인데요. 방어는 물론 화력 지원, 거기에 제한된 대전차 전투까지 가능합니다. 또 대전차 미사일이나 중구경포를 장착할 수도 있죠. 이러한 조건들을 딱딱 맞춰 탄생한 것이 뭐? 레드백인 거죠. 레드백은 호주군의 우선협상 대상 기종으로 꼽히기까지 많은 관문이 있었습니다. 2018년 입찰 당시 레드백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경쟁했는데요. 영국 육군의 차세대 정찰 장갑차로 이미 선정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는 덩치가 너무 커서 호주의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이나 C-17 수송기로 수송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 이미 8개국에서 사용 중인 BAE 시스템스의 CV90은 높은 생존성과 좋은 화력을 가진 장갑차이나 비싸도 너무 비싸서 탈락. 결국 2019년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 우리나라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죠. 사실 독일의 링스도 세계적인 보병 전투 차량이어서 마지막까지 최종 승자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링스의 태생 역시 미래 보병 전투 차량의 흐름에 발맞춰 설계되었는데요. 또 최대 주행속도는 시속 70km, 최대 항속거리는 500km랍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레드백은 K-21 보병 전투 차량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호주군의 요구 조건에 맞춰 개량한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인데요. 작전 반경 최대 560km, 최대 속도 시속 70km, 알루미늄 복합 장갑을 강철제 장갑으로 바꾸고 추가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 APS도 추가, 천마력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어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했고요. 특히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도입해 차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특수 방어 설계로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 것 역시 큰 강점입니다. 또한 호주와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등이 탑재돼 화력 성능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포착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가 설치됐다는 거죠. 최종 후보였던 링스와 레드백은 2021년 2월부터 하반기까지 차량 성능, 방어,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등의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입찰가는 독일이 더 경쟁력 있었지만 성능 면에서는 레드백이 앞섰다고 합니다. 특히 기동성과 주행 성능이 뛰어났고 진동과 소음도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네요. 게다가 현지화 작전도 한몫했는데요. 레드백과 관련한 해외 협력 업체는 70여 개, 특히 포탑, 차량 정보 관리 시스템, 발전기, 보조 전원 장치, 방호 덮개 모두 호주 업체가 담당합니다. 또 부품 조달과 생산도 호주 현지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네요. 게다가 레드백의 조립 역시 호주의 EOS가 담당한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레드백의 선전을 위해 힘껏 노력해왔는데요. 방위사업청과 육군에서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레드백 시제품을 시범 운용, 기동성과 운영편에 그리고 전술 운영 등을 검증해왔습니다. 정부와 군의 전폭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레드백이 찐템이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 참, 레드백이 호주 수출 전용이라고만 생각하는 오산이에요. 이미 폴란드도 루마니아도 눈독을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어서 주문하세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고요. 레드백 이제 호주 잡고 폴란드, 루마니아, 유럽 전역을 달려보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